안 했는데? 야, 그 채원이 거기서 정착했어. 너 몰랐니? 영원히 안 돌아올 생각인가 봐. 정신 드세요? 여기 병원이에요.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이리 옮긴 거고요. 기억나세요? 여기 진해인가요? 아니요, 마산이에요. 네? 마산이요? 그럼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있은 거예요? 6시에 실려오셨으니까 딱 12시간 계셨네요. 네? 그럼 6월 6일이 지난 건가요? 그럼요. 7일 새벽이에요. 선생님, 이거 좀 빼주세요. 왜 그러세요? 빼주세요. 어서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아니, 아니, 이봐요. 3년 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진해에서 다시 봐요. 다시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. 우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이걸로 된 거야. 이젠 정말 이걸로 끝인 거야. 다행이야, 네가 오지 않아서. 나 이젠 잊을 수 있을 것 같아. 잊을래. 이제 그만 너 잊을래 가냐? 이거였어요. 결국 이런 거였냐고. 3년 동안 기다린 난 뭐예요? 이제는 어떡해요. 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
일어나. 방으로 가자. 변장이냐? 맞구나, 반장. 여태 난 기다린 거야? 반장 공부해야 되잖아. 공부 안 하고 왜? 들어가. 지네 갔었니? 낮에 건주한테 찾아갔었어. 그거였니?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,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 이상했는지 뻔히 알면서 3년 동안 나한테 눈길도 한 번 안 줬던 이유가 그거였어? 너 바보니? 정말 김치현 선생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린 거야? 그것도 3년을 한결같이? 끝났어. 다 끝났어. 이제 다 끝났다고 보자. 바보야. 3년 전에 다 끝난 일이야. 너만 미련하게 몰랐었던 것뿐이라고.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김채원 선생님이 아니라 나야. 늘 전전긍긍했어. 네가 그렇게 좋아한 김채원 선생님 내가 떠나보낸 것 같아서. 모르겠어. 지금도 내 머릿속엔 온통 선생님 생각뿐이야. 화나고 배신감으로 온몸이 들르고. 그런데도 보고 싶어. 선생님이 보고 싶어 미친 것 같아.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? 어? 너 그게 너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네 마음대로 그 펑클랑 너 도대체 지금까지 너 어디 갔어? 뭐 하고 있었어? 어? 말을 해봐. 어디 갔어? 뭐야? 이게 뭐야? 너 팔 왜 이래? 응?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다쳤어? 왜 이래 이거?